2020년 1월 우리는 새로운 목표와 기대를 안고 집합 연수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생각을 공유하고 하나의 목표를 세워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대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의 힘든 시선을 견뎌야 했고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했고 생일 촛불 하나 불지 못하는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대형 거래처와의 계약을 연거푸 이루어내며 큼직큼직한 성과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도 맞이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신혼부부가 두 명이나 탄생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우리 특수영업부는 대구 경북휴게소를 바쁘게 다녔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도 하고 맨땅에 눕기도 하고 홍보용 사진도 열심히 찍고 사용설명도 해드리고 또다시 눕고 설치 후 풍속도 확인하고 우리는 그렇게 여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폭염 사업을 하면서부터 우리의 여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모두, 특히 경영지원부와 특수영업부는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전화 받고, 서류 꾸미고, 에어컨 받고, 에어컨 보내고, 역사 공부를 해도 전화 받고, 서류 꾸미고, 에어컨 받고, 에어컨 보내고, 심지어 비가 오는 날에는 전화 받고, 서류 꾸미고, 에어컨 받고, 에어컨 보내고, 전시회를 가는 날에도 납품을 가는 날에도 전화 받고 서류 꾸미고 에어컨 받고 에어컨 보내고 물론 중간중간 AS도 가고 회사가 망하는 법도 고민해보고 우리의 가족을 다시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전화 받고 서류 꾸미고 에어컨 받고 에어컨을 보내면서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전시회를 가고 에어컨이 있던 자리를 히터로 바꾸고 올해의 마지막 생일 파티를 기념하고 올해의 폭염 사업을 무사히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